나 몰라. 나 진짜 미안. 어떻게 해야 되죠? 가만히 있어. 큰 소리도 못 내고 객식구인 벌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다는데. 왔다. 왔다. 드세요? 아우. 뭐지? 여기. 왔다. 우와! 이게 크네요. 아유,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 비위에 조금만 거슬렸다 싶으면 날카로운 침으로 바로 복수하기 때문. 갑자기 나타난 벌들과의 살벌한 동거가 두렵고 당황스러운 건 비단 이 집 식구들뿐만 아니다. 진짜 아플 텐데. 평상시 이댁마당을 제 집 드나들듯 마시러던 동네 비둘기들이 바닥에 뭐 먹을 건 없는지 살피기 무섭게 다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그렇죠. 벌이 때로 덤비니까 역시나 벌들 때문. 와, 이건 완전히 벌들의 역습이다. 벌들의 역습. 어우, 소름돋아. 이야, 그나마 이 댁에서 유일하게 벌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 게 바로 얘 토야다, 토야. 마당을 뛰어노는 게 유일한 업이자 낙인지라 누가 봐도 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대상. 털을 뚫고 못 쏘였나? 아닐 텐데. 가자. 무던한가 봐요. 잘했어, 잘했어. 오이씨, 잘했어. 애기 많아. 야, 이쁠 때만 안 된다, 니. 이 벌에 설마 니 큰일 난다. 어휴,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 토야를 급히 집으로 격리 조치시켰는데. 가만 있어봐. 근데 나 여기 있으면 벌이 일로는 못 들어오나? 아유, 그러게요. 그러네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야산이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얼핏 봐도 우리 가깝지 않은 거리. 심지어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집마당에 벌떼가 털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의문점을 풀기 위해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모셨다. 저기 대체 이 많은 벌들이 어디서 나와 어쩌다가 여기에 자리를 찾게 된 건가요? 네? 이걸 우리는 이제 분봉이라 합니다. 분봉이요? 예. 분봉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분가하는 겁니다. 분가? 아, 그러니까 벌들도 사람처럼 분가를 한다고요? 원래 있던 왕이 세대 교체를 위해서 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일벌들과 같이 새 집을 찾아서 떠나온 겁니다. 꿀벌의 경우 봄 번식기가 다가오면 여왕벌은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는데 새 여왕벌이 알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기존의 여왕벌은 자신의 집을 새 여왕벌에게 물려주고 절반의 일벌만 데리고 집을 나온다고. 이들 역시 어미 여왕벌이 이끌고 나온 무리 중 하나다. 아우, 동물농장 공부도 시켜주고 참 좋네. 근데 요래 앉는 거는 일시적입니다. 가다가 쉬었다 간다고 보면 됩니다. 아, 여기는요? 아, 기다리면 가요? 비록 여기에 집을 지을 건 아니지만 꽃과 화초가 넉넉한 이곳은 집터를 찾아 여러 날을 헤맸을 벌들이 잠시 쉬어가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라는 것. 사람을 쏘는데요. 2-3일 휴식을 마치면 떠날 예정. 그런데 녀석들 영 떠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엉겨붙어 있는데 떠날까요? 이게 모인 거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뭉쳐져 있거든요. 이 추우니까 뭐 안에서 열을 내고 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왕 보고 싶어요. 현재 실외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약 14도. 온도계를 꿀벌 물이 안쪽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보자. 무려 34도. 바깥 기온과 20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 사람 온도네요. 그렇다면 휴식을 취할 땐 꿀벌 모두가 이렇게 가만히 서로 붙어서 체온만 유지하고 있느냐? 그건 결코 아니다. 녀석들을 자세히 지켜보면 물이 밖으로 나와 날아가는 벌들을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바로 정찰병이란 이름의 일벌들로서 무리를 대표해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새 집터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꿀벌들에게 좋은 집터란 남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주변에 꿀을 모을 수 있는 꽃이 많아 먹이 활동이 용이한 곳을 말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했다 싶으면 탐색을 마치고 무리로 돌아와 다른 벌들에게 자신이 알아온 정보를 일일이 전달한다는데 그런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하다는 것. 날개로 하나 벌들이 벌들 무리에 들어가서 춤을 춥니다. 의사소통이죠. 우리 사람 만나듯이. 사람에게 말이 있다면 벌들에겐 춤이 있다. 꼬리와 날개를 힘껏 흔들어 꼬리춤을 추면 다른 벌들은 열심히 그 뒤에부터 춤을 보고 따라하며
정찰벌이 전달한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는데 이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모아지는 곳으로 녀석